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다녀가신 거. 안녕하세요. 네, 다녀가신 거.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카메라 많이 왔고. 네. 자, 가운데로 오세요. 야, 지금 JTBC, MBC 뭐 다 KBS. 네. 방송사 카메라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고. 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뭐, 동생 누나들도 많이 계신데. 네네네. 정신분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네. 가볍게는, 여러분들, 우차사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어? 이제 뭘 꿈에서 본 것 같아! 나들, 오, 희한하네! 이런 코너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퐁퐁퐁이나 코너를 이렇게 해서 코너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윤문식 성대모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희한하네 했고요. 또 우리 정진욱 씨 같은 경우에는 푸른버터라는 군대컬 드라마로 또 데뷔를 했었고요. 네. 네. 아무튼 저희 팀은 졸타이란 팀이고요. 네. 네.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러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예. 네. 잠깐만. 사진 찍나요? 예, 사진 찍으면 제가 멈춰요. 네. 예, 찍고 계시죠? 저희가 이게 버릇이 되어서 아무튼 오늘 네. 굉장히. 네. 의미 생각이기 때문에. 야, 이쪽이네, 이번에? 예. 네. 네. 동영상이었어요, 이쪽은. 뒤에서. 네. 말해주세요. 그럼 막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니까. 네. 왜냐면 저희가 몇 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찍힌 적이 있는데 그렇죠. 되게 이상하게 나왔어요. 네.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요즘은 좀 멈춰주고 있습니다. 예, 예. 잘 나와야 되니까. 예, 잘 나와야 되니까 많이 찍어주십시오. 인기 많아 보이. 아, 저쪽 찍는 줄 알았더니 네, 어르신 문자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문자 보내고 계신데 예. 저희가 멈출 경우도 있어요. 예. 가끔씩 셀카 찍는 분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네. 5월 8일입니다, 오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버이날이죠? 5월 8일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정말 그래서 오늘 더욱더 뜻깊은 어떤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그러고요. 이제 앞으로 행보를 뭐 말씀드려야죠. 아, 행보. 아, 어려운 말입니다. 행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예, 행보와. 예. 자, 저희는 예. 원래 그 우차사 프로를 하다가 코미디 빅리드랑 코미디 프로를 하다가요. 네. 또 다시 우차사로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금요일이면 네. 저희 코너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금요일 밤 11시 20분. 네, 그렇습니다. SBS. 굉장히 예. 늦은 시간인데, 네. 그래도 보세요. 네. 네. 예, 예, 예. 저희가 뭐 11시 반에 정확하게 나올지. 그렇죠. 예, 끝날 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아무래도 뭐 오늘 뭐, 나 지금 간단하게 뭐 드릴 게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네. 뭐 드릴 게 있어서 어버이날에 가고, 이제 제가 백화점을 갔다 왔어요. 네, 예. 나는 선물 가고 싶다! 어디 드셨는데? 네. 저기 언니. 네. 언니, 복분자 선물해드립니다. 복분자. 아, 백화점 가서 복분자를 갖고 왔군요. 복분자. 아까 저쪽도 손 드셨는데. 네. 저기도? 저분도 드셨어요. 저분도 복분자. 복분자. 나오세요. 아니, 직접 가세요. 아, 그래요? 예. 여기서 만날까요? 여기서 저에서? 예. 아, 여기다 이렇게 두면 안 되니까. 그죠? 예. 복분자. 예. 자, 또 드릴 건 없나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예. 복분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 정말 구하기 힘든 거. 힘든... 야, 이거 직접 해! 직해! 직해!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빵이 있으니까 함께 드세요. 네, 함께 드시면 목 안 막히시죠. 아, 빵도 계셨네. 야. 자, 아무튼 저희가 사실은 저 앞에서 네. 저희 뭐 노래를 부르는 또 대가수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원래 저희 직업은 개그맨입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이런 자리일수록 특히나 웃음을 많이 드려야지 이게 더 네. 건강해지시는 거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짤막한 스탠딩 개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스탠딩 개그. 오늘은 네. 저희 노래를 네. 두 곡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네, 네. 저는 네. 트로트하고 그리고 힙합을 불렀는데 이거 좀 안 맞을 것 같은 상황이 갑자기 딱 느껴져서 저 대기실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힙합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앞사람 머리 때리게 되니까 네. 예, 그거는 저희가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그를 하나 보여드리고 네네. 노래를 불러서 마무리할 텐데요. 아. 네, 그러면 네. 황당한 개그를 모아놓은 황당당당이라는 개그가 굉장히 황당한 상황들만 모아놓은 개그이기 때문에 너무 황당하셔도 네. 좀 참고 함께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다 함께 하는 개그거든요. 함께 동작도 하는 건데 그렇죠. 어느 순간 많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당한 개그를 모은 황당당당 출발합니다. 아주 황당합니다. 네. 황당한 개그예요. 1, 2, 3, 4 황당당당당당당당당당 황당당당당당당당 즉시 아저씨
나는데 타세요. 나 안 나는데. 황정아 씨? 네, 홍대 갑니다. 타세요. 아, 내 친구 술 많이 먹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많이 마셨어요. 헤이! 왕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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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의 소리를 찾았어. 내 아들이 판사요, 내 아들이 검사요, 내 아들이 변호사요. 이 소리는 홍대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뻥치는 소리. 2016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2.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 소리는 홍대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여탕 보고 싶어 하는 소리. 보고 싶다. 오야, 오야. 2016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뽑았어. 달아, 달아, 달아. 달아. 이 소리는 홍대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달아. 고무 달아 자랑하는 소리. 오. 여기까지. 아, 달아도 조금 없는데요. 예, 예. 고무 달아 요즘 안 써요. 예, 예. 스냅 달아 쓰세요. 예, 그렇습니다. 스테인레스. 예, 여기 계신 분은 다 욕조를 쓰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 그 개미 재밌었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다들 박수 주시게.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